안녕하십니까. 스바이 전교도 2001번문 자바함경 1829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 347 수심경에서 수심이여 마땅히 알지어다. 우리는 예전에 국왕 대신 장자 거사와 그 밖의 세상 사람들에게 공경과 공양을 받아왔었으나 지금은 끊어지고 각기 모두 사문 구담과 그 성문 제자 대중들에게 공양을 한다. 그대는 이제 비밀스러이 사문 구담의 성문 무리들 가운데 출가를 해서 법을 얻고 법을 얻은 뒤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에게 모두 설명을 하고 마땅히 저 들은 법으로 세간을 교화를 해서 저들이 예전처럼 공경하고 공양하게 하라 라고 하는 부분까지 했는데 오늘 이어서 시고 세존 아어정법 율중도 밀출가 금일회가 유원세존 청하회가 이애민고 그러므로 세존이시여 저는 바른 법과 율 안으로 비밀스럽게 몰래 출가를 하였었는데 오늘 그 허물을 뉘우칩니다. 오직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안타까이 여기시어서 참회를 받아 주옵소서. 불고수심 수요회가 여당구설 아석우치 불선 무지 어정법 율도밀출과 금일회과 자견죄 자지죄 어당내 세율의 성취 공덕증장 종불체감이라. 부처님께서 수심에게 이르셨어요. 그대의 참회를 받아들일 것이니 그대는 마땅히 저는 예전에 어리석고 바르지 못하고 지혜가 없어 바른 법과 율 안으로 비밀스러이 거짓 출가하였나니 이제 스스로 그 허물을 뉘우치고 스스로 죄를 보고 스스로 죄를 알았습니다. 마땅히 미래 세상에서는 율의를 성취하고 공덕을 증장하여서 끝내 물러서거나 감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갖추어 말을 할지어다. 소위자하 범인 유죄 자견 자지이 회과자 어당내 세율의 성취 공덕증장 총불퇴감이라. 어찌하여서 그러한가? 무릇 죄가 있는 사람은 스스로 보고 스스로 알아서 허물을 뉘우치면 마땅히 미래세에서는 유리를 성취하여서 공덕을 증장하여 끝내 물러서거나 감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불고수심 금당설비 기지해자 입이 득해라. 부처님께서 수심에게 이르셨나니 이제 마땅히 비유를 들어서 설을 하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비유를 들어서 말을 하면 잘 이해할 수 있느니라. 비어 국왕 우방나자 착포 도적 박송 왕서 백원. 비유하면 마치 국왕의 술라하는 사람이 도적을 잡아 묶고는 왕에게 데리고 가서 이렇게 아뢰었느니라. 대왕 차인겁도 원왕처죄 대왕이시여 이 사람은 도적입니다. 원하옵나니 왕께서는 죄를 다스려 주옵소서. 왕은 장죄인거 반박량수 악성설령 주변국중 연우장출성 외형죄인처 변신사체 참이백무라. 왕이 이르기를 이 죄인을 끌고 가서 손을 뒤로 묶고 악한 소리로 호령을 하면서 나라의 주변을 돌아다니게 하고 묶은 채로 나라에 한 바퀴 돌으라는 얘기죠. 그런 연후의 죄인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형벌을 주는 곳으로 가서 창으로 온몸을 백번 찌르라 라고
하였어요. 부처님이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데 죄인을 잡아들여서 결국 팔을 뒤로 묶어서 온 성 안에 사람들한테 다 보여준 뒤에 성 밖에 형을 집행하는 곳에 가서 창으로 100번 찔러라 라는 이야기죠. 스바이 2001기도 2001번문 자바암경 1829회차 서일범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